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첫발, 우리는 그 시작에서 취업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경우 일을 하고 싶어도 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수급비가 줄어드는 등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국토 종단에 나서야만 했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게도 취업 의문이 바늘구멍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바늘구멍조차도 없습니다. 경쟁과 효율성, 노동 생산성의 기준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근로활동은 자립생활의 첫발이며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중에 근로장애인은 고작 19%밖에 안 된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있다고 보고 2022년 11월부터 수개월간 국회 앞에서 근로장애인 기초수급비 삭감을 중단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해왔으며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전동일체 국토종단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민장애인 한국장애인노동총연맹은 본격적인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 노동운동에 나서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